내가 올려달라 그랬죠. 내가 올려달라 그랬죠. 내가 올려달라 그랬죠. 뉴크가 뭐야? 챔스야? 개새끼들아 올려달라고 했죠. 마이 새끼들 왜 이렇게 안 도와줘 짜증나게. 어? 아 그게 뭐가 어려운데. 새끼들 어이가 없는 새끼들이네 진짜. 야 얼마나 착하냐 예준씨. 아니 내가 볼 때는 야 이 쓰레기들아 이따더. 진짜 어이가 없는 새끼들이네 진짜.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진짜. 제가 만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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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가 어려워. 내 멜론에서 이해주시 검색한 다음에 들어주고 다운로드 한게 뭐가 어려워. 사람도 근데 많이 봤구만. 최선을 다했다고요? 시청자분이 안 해주려 그런 게 아니라 다운로드를 해야 올라간다는 걸 모르고 검색만 한게 넌 입다 더 장난해. 돈이 없다고요? 그건 인정. 형님들 일단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 근데 와 야 가수는 진짜 다르다. 맞지 얘들아? 오늘 그래 괜찮았지?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잠도 못 잤어. 또 이제 내가 욕 들으면 어떡하나. 왜냐면 이런 진짜 가창력 쩌는 가수를 모셔놓고 내가 나는 솔직히 좀 말하자면 배틀 때 와 그래 배틀인 건 좋았죠? 내가 또 욕 먹었을 것 같은데 백방 배틀 붙였을 때 원래라면 내가 좀 4명을 데려와가지고 3명을 데려와가지고 1대1 때문에 토너먼트 식으로 하려고. 그건 더 욕먹을 것 같아가 딱 그냥 3명 해가지고 우승자끼리. 아 근데 확실히 다르다 예준씨. 아니 노래 실력을 모시고 따지고 나서 인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야 근데 넌 뒤에서 왜 핸드폰. 아니 뒤에 오빠가 이랬잖아. 너는 뒤에서 실시간 검색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확인만 하라 해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말하면은 오빠가 그래가지고 난 뒤에서 핸드폰 보면서 실시간 검색어 언제 올렸나 하고서는. 그리고 예빈이 노래 부를 때 1번 계속 찍고 투표할 때 1번 채팅창으로 나 아닌 척 1번 계속 찍고 있다 이랬는데 류크가 뭐야? 몰라. 류크가 뭐예요? 류크? 류크가 뭔데요? 류크? 여러분 핸드폰으로 논게 아니에요. 저 검색어 확인하고 예빈이 투표해주고 예빈이 아하 그류쿠 아 뭐야 오빠 쳐봐. 존나 귀여운 척하네 씨발 토 이게 뭐 나오기에. 귀여운 척이 귀여웠구나. 존나 토악질 나오네 씨발. 우리 아니 계속 아니에요? 여러분 게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저 뒤에서 오빠가 지금 임무를 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아니 대화창도 보고 저기요 요즘 있고. 씨발 막 지혜심에 그러니까 존나 역겨우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아니 이러고 이거는 있어요 씨발. 아니 이거는 여기 양악을 해가지고 안면용각을 해서 여기가 마비가 돼가지고 귀여운 척 적당히 하라고요! 마비 컴퓨터 꺼졌어. 마비가 돼가지고 이거 푸느라 그런 건데 갑자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귀여운 척하는 데서 귀엽게 봐주길 계속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여러분들 진짜 내가 사실 밀가루를 사놨었어. 내가 오늘 이거 보여줘야겠다 했는데 이거 한번 좆되겠다 싶은 거야. 왜냐면 소속사도 있고 그런데 괜히 앞에 밀가루 키우고 막 그러면 또좀 그렇잖아. 안 그래도 또 연예인이고 가수인데 맞잖아 얘들아. 그리고 또 그래서 내가 아까 동거를 아 이거 귓구녕에다가 한번 해줄까 생각을 했었거든. 귓구녕이 뭐야? 아니 그 귀에다가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 맞지? 귀를 잡고 또 여자한테 또 그러는 게 여러분들 좀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귀 아, 제가 망가지는데? 장인어른한테 할게요. 그러면 장인어른 이제 다음에 우리 오시면 아빠는 만만해? 아, 또 짜증나게 하네 씨. 까불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 이해준 씨 오늘 진짜 보면 착하잖아. 나는 이렇게 바른 여자들이 진짜 너무 좋아요. 만약에 이런 애가 노래를 잘 아, 부르는데 나내 노래 마음 부를 수 있을 나왔다. 것 같아. 아니, 이봐 그럼 야 개새끼야! 이거 마이크 사기. 바로 이렇게 여러분, 나와요. 이거 마이크 근데 사기예요, 사기. 아니, 이렇게 실제로 듣는 걸, 아까 그러니까 이해준님은 진짜 잘했어. 진짜. 그건 나도 인정하는데, 다른 사람 그때 와가지고 그거 했잖아요. 그때 여기서 들은 거랑 내가 녹화하고 나서 본거 봤거든요? 완전 가수야. 나 잘할 수 있어, 나 진짜. 니가 하면 그냥 쓰레기. 너 해봐. 그럼 뭐 해볼래?
에코 틀어줄게. 뭐 해볼래? 나 예빈이랑 듀엣하면 안 돼. 아직 안 갔는데. 예빈아 거부하다 거부. 아 해봐. 일로 와봐. 저 가수야 거부할 수. 나 진짜 이거 에코 올려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봐. 야 일로 와. 일로 와 방실이. 빨리 와 방실아. 아예 방실 끼우지 마. 너 먼저 해봐. 아 방실이랑 같이. 아 이거 두 명이서 부르는. 아 빨리 와. 아이씨. 아 여러분 방실이 한 번만 노래 같이. 그거 방실업 하잖아 방실업. 빨리 하세요. 예빈아 빨리 하세요. 와. 자. 혼자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아니 거부는 네가 잘한다며요. 거부는 듀엣으로 해야 빛나. 거부 같은 사람은 네 면상인 거부 거부예요. 오빠, 거부. 빨리 하세요. 거부. 네 면상인 거부라고 빨리 거부. 하라고. 아 빨리 조용히 해. 아니 빨리 하라고. 네 혼자 하라고. 거부. 자, 여러분도 혼자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뭐 지가 뭐 이 마이크 했으면 지도 잘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 투표해봐. 듀엣으로 할지 혼자 할지. 혼자 하면 나 진짜 혼자 할게. 같이 해봐 그러면 거부. 거부하자. 해봐. 아이 씨발 이해준 씨니까 그렇게 잘하게 돼. 야 이 아 여러분 야 얘들아 이해준 씨 레비코 봤냐? 나 진짜 농담 안 해. 생목에서 들었는데 소름 돋았어. 어 이해준 님 진짜 잘해. 진짜. 와 나 깜짝 놀랐어. 와 야 근데 나 진짜 안준홍 씨도 처음에 하고 나서 아 이거 좋댔다. 이거 괜히 또 이해준 씨 나와가지고 지는 거 아닌가? 내가 괜히 컨텐츠를 했나 싶었는데 딱 그냥 이제 가수가 되어 부르는데 딱 첫 소절 부르자마자 그냥 아 이거 게임 끝났다. 나 처음 때부터 자기 노래 할 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진짜 잘한다고. 와 진짜 이거는 아니 별 없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컨텐츠였어요 오늘. 어, 이어폰 어디 갔지? 이효준 씨가 들고 왔나? 아 설마. 아 여기 있다. 아, 해봐 여기 와줘. 이효준 씨가 들고 갔나래. 예빈아 캐디 해줘야 되는데 나 목소리 잘 안 들리게 할 거. 우리 아, 뭘... 호찬이 노래 이런 거 부르자. 다 아시는 거. 어? 티얼스 하자. 티얼스. 티얼스? 너 잘하는 거 노래방에서 맨날 부르는 거 있잖아. 티 천년의 사랑하자. 천년의 사랑. 어. 여자 버전 있나? 어, 천년의 사랑 그냥 하면 돼. 나 근데 나 그냥으로 해야 되네. 아 그냥 부르는 거? 어. 천년의 사랑. 이영훈 거 맞지? 아니 박완규. 이영훈. 박완규. 근데 얘가 못 불러요. 아, 그래 박완규 거야. 왕규. 나 참. 나 턱 수술하기 전에 박완규 닮았다 해가지고 박완규. 아름다. 박완규, 네 면상이 박완규야. 그냥 꺼져. 그래, 이영원, 그래 박완규. 이영원 해, 이영원. 음은 똑같아. 음이 틀리지. 아니 그 높은 거지. 아니 얘가 아. 잘 부를 수 있는 걸로 해야지. 너는 아니 티어스 티어스 그럼. 이거 내가 주인공. 이걸로 하라고 그냥 말이 더럽게 많네 진짜. 지금 내가 주인공인데. 아 맞네. 자 잠깐만, 자 해보세요.
박완규꺼 해주지. 연상이 아 그리고 나는 사실 내가 부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빈이를 한 번 더 부르게 하고 싶어서 야, 그런 거야. 야 너 진짜 어디 본 줄 알아? 어? 이렇게 불러. 아, 나 예빈이 한 번 더 부르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 너무 아쉬워서. 아, 끄지라고 빨리. 야, 너무 많다. 일단 면상 자체가 일단은 쳤다 포기해요. 끊으세요. 자, 여러분들 일단 죄송합니다. 나 여러분들. 갈게. 나 한마디만 하고 갈게. 한마디 하지 말고 끊으세요. 저 이제 갈게요. 저 아까 핸드폰 본 거 아니에요. 저 실시간 검색어 확인했어요. 이준이 갔을 때는 고마워 이준 하잖아요. 어, 빨리 꺼져. 빨리 꺼져. 빨리 꺼져. 안녕. 빨리 꺼져. 빨리 꺼져. 바바이. 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꺼지세요. 어, 꺼지세요. 잘 가세요. 꺼지세요. 안녕히 계세요. 방시아 너무 수고했다. 방시아 네. 고마워. 안녕히 계세요. 얘들아 오늘 진짜 너무 즐거운 날이다. 우리 이해준 씨, 우리 뷰티플레이를 좀 많이 좀 검색 좀 해줘라 제발. 야 진짜 그런 여자가 어딨냐 진짜. 너무 깜놀했다 얘들아. 우리 뷰티플레이를 이거 많이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에밀리 가자고? 알겠습니다. 에밀리 갈게요. 그 대신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근데 애들 여러분들 방송 재밌었어요? 아 나 근데 나 진짜 이거 진행 때문에 내가 또 진행을 못하잖아. 또 욕먹으면 어떨까 예준씨 데려와가지고. 하, 너무 좀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좀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아까 전에 방송 켜기 전에. 그래도 좀 잘했죠. 그래도 중간중간에 좀 배틀 같은 것도 놓고 진행은 내가 못했는데 하, 앞으로 좀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아 내가 또 망치면 어쩌지 나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좀 재밌게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337개 묻혔다고? 잠시만. 아 근데 이해준씨가 너무 방송을 잘해주셔가지고 와 근데 오늘 배틀할 때 사람 47,000명 찍었어요. 진짜 오늘 행복한 날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